언니는 일포종손 못다 사주팔자고요. 여기 대주도 그렇고 재혼하셨죠? 대주가 뭐 하셔? 대주가 뭐막 소리 나는데? 신랑이요? 그냥 고물상 직원이요. 그러니까 소리 나지. 근데 왜 이렇게 고집 세? 언니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신랑하고는 아직까지는 사이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시어머니 때문에 그러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저희 재혼한 데 있을 때 반대를 좀 하신 그거였는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좀 낫긴 나으세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가 용띠로 알고 계세요. 용 올해 용띠면 칠순이랬나? 71 예, 71. 생일 아세요? 어머니가 11월 7일이니까 잠시만요. 엄마 성이 뭐예요? 엄마 장씨요. 아이고, 생각대로 대단하시네. 응? 당신 주장이 말이 옳고, 당신 주장은 무조건 말 들어야 돼. 예, 맞아요. 10월 며칠인데. 아들이고 며느리고 당신 손에 자꾸 흔들어야 돼. 예, 맞아요. 응? 어제 그런 식의. 말안 들으면 얄짤 없는데? 신랑하고도 너무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고 사니까는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면서 사는데, 어머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신랑하고도 안 맞죠? 예, 저하고 안 맞아요, 많이. 부딪히고 싸울리 막 부딪혀요. 뭐한 사람이 지금 언니가 좀 참으니까 그러는 거지? 네. 11월 6일이네요, 어머니가. 11월 6일이요? 예, 음력으로. 맞아. 엄마 보통이 넘으셔. 고집이 장난 아니야. 그래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일을 못해요. 허리 쪽으로 좀 많이 안 좋아서. 이혼을 한다 해도 문제고, 안 하고 살자니 제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한이라 해야 되나요? 계속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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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니까. 미칠 것 같아. 여기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예, 여기 그래서 가슴이 지금. 터질 것 같고, 여기도 막 뽀개지고, 그래, 지금 뭐, 언니가. 예. 그래서 이제 좀더 자주 아프고, 그러니까 풀면은 상관이 없는데, 좀 풀었다 싶더라도 또 도로암이 탑으로 연속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사주 그때 넣었을 때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좀 많이 그게 심해서. 쉽게 얘기하면 언니는 시집복이 없어. 시댁복이 없어. 응? 신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니는 팔자에 신랑이 좀 괜찮으면 시어머니가 글썽 떨고, 맞아요. 응? 신랑, 저기 뭐, 시어머니가 또 괜찮으면 또 신랑 때문에 못 신랑이 불안해. 살고, 예, 응. 인복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창고는 사는데. 그렇다고 혼자 살 수는 없잖아. 그렇죠. 혼자 뭐 먹고 살 거야? 그쵸. 몸도 그렇게 현찮은데. 언니는 힘든 일을 못 합니다. 예. 응? 힘든 일을 못 해서, 응? 먼저 그래도 그냥, 응? 일거종사 못 하는 것도,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응? 서방복이 없거든. 먼저는 신랑이 또 극성 떠서 또 헤어진 거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만한 그 신랑보다 이 신랑이 나아. 그런 거는 같아요. 근데 또 시어머니가 또 날리고. 왜 그러냐? 엄마는 본인이 인복이 없어서 그래요. 시댁 복이 없으니. 그러냐고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이혼하고 따로 사느니. 그리고 이, 보시면, 그, 충이 껴있거든. 축? 충살이 껴있거든.
돼지띠하고 용띠예요. 예. 응? 충이 껴있다고. 상충이 껴있다고. 상충이 껴있기 때문에 용띠가 오르는 거를 수밖에 없지. 돼지띠 보면. 응? 뭐, 내 아들을 뺏어갔네. 어떻게 보면 전현이 우리 아들을 돈 보고 좀 시집하고, 응? 응. 막 이렇게 어거지 소리 하거든. 너 이제 돈 벌어서 저 친정으로 빼돌리지 않나? 이렇게 하고 돌 때도 있고, 응? 네, 맞아. 응. 시어머니가 막 그렇게 노리고 있거든. 근데 사실상 신랑이 저를 월급을 자기가 돈을 이렇게 벌어서 저를 줘도 많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좀 그런 게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이분은 신랑은 짜요. 짜요. 짠돌이거든. 그냥 저기 막 그냥 만날 때는 그냥 모든 거다 해줄 것 같으더니 막상 딱 살고 나니까 짠돌이거든. 맞아요. 응? 짠돌이기 때문에 이 신랑도 악착같이 돈 모아서 저 갈라고 뭐를 하려고 뭐라도 질라고 지금 이렇게 그러고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 땅이라도 좀 저기 하려고. 근데 짜요. 응. 짜. 돈 대해서는 막 짜거든. 근데 당장 언니가 죽겠어. 이 시험리에 들들들 복귀니까 죽겠어. 응. 근데 또 나가서 사느니 언니가 또 맘대로 나가지도 못해. 맞아요. 지금 돼지띠하고 용띠잖아. 상충살이거든요. 충살이 껴있기 때문에 좀 그래요. 어머니하고? 예. 어머니 점점 더 심할 텐데.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재혼하고 나서는 제할 소리는 다 하고 살았거든요. 네. 어머니 생일되면은 미역국하고 밥하고 또 따로 용돈 드리고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중간 넘어서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하고 저하고 너무 이렇게 편견을 두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재혼이고 형님은 본 아주버님의 마누라인 거잖아요. 예. 너무 이게 한가운데서 편견이 심하다 보니까 잘해드리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잘해야 되고 그열번 잘하다가 한번못 하니까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하고 이렇게 좀 깔아뭉개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이 엄마는 이 시어머니는 보통이 넘어요. 사람을 아예, 그러니까 강한 사람의 치는 그렇게 저가지를 못해요. 마음처럼 해지를 못해요. 근데 약한 사람의 치는 강해. 제가 할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그러니까 보통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자주 드리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거리가 좀 느껴져서 저도 이제 지금은 연락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신랑이 가자 하면 또 가요. 가기는 하는데, 막, 그렇게 막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막 전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요. 역시 연락. 그래도 어떻게 이 남자하고 살려면 그래도 그러니까 참고.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간다고 한번또 싸우자니 어린 사람이 또 달랑달랑 하기에는 너는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갈퀴드냐 그말 한마디가 또 듣기 싫어서 괜히 저희 부모 욕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가슴에 또 담고 살고 담고 우리 살고. 시어머니가 아주 가슴에 콕콕 박는 얘기만 해. 에 그래서 그러니까 언니 그냥 미쳐 죽어. 응? 어른이라 말 대꾸도 못 해갖고. 맞아요. 응. 근데 이 시어머니는 언니를 못마땅해. 게으르다고. 맞아요. 응. 게으르고, 응? 저가다고 못마땅해. 당신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언니가. 그렇죠. 응. 알고, 그러니까 더 쉽사리 시키시는 거야. 근데도 어떻게 그것도 살아야지. 그게요. 충살이 껴 있으니까 그렇게 더못 잡아먹어서 아니에요. 그거는 언니 열통만 터지고 언니 막 울화통만 터지고 좀 그래. 그래도 나중에를 생각하시면 그래도 나중에를 생각을 하셔. 이 할머니가 살아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이게 다그 말씀은 하시대요. 제 친정 말씀은 하시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사주랑 이렇게 남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젊은 사람이 뭐 어? 언니가 참아야지. 이 할머니가 살아봐야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좀 참으셔야 할 수밖에 없어. 저는 참으라는 소리밖에 못 하겠네.
그렇다고 부부 간, 뭐, 미누리하고 갈등 사이에 어떻게, 근데 충살이 꼈어요. 충살이 껴서 더 그러신 거고, 이분은 까다로우신 분이야. 좀, 당신 눈에 안 차고, 걔 너는 게으르다, 뭐를 저거하냐, 내 서방 등골 빼먹냐, 가슴에 콕콕 저박는 소리만 해. 근데 너희네가 말을 좀 참으셔야 되는데, 재혼을 했으니까 좀 참으셔야 되는데, 그게 없어. 당신 편하고, 당신 할말다 하셔야 돼. 그거는 맞아요. 제가 이 사람하고 재혼을 했을 당시에 그 동사무소에서 이제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구청에서만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성향을 알고 어머니 성향을 알아서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했더니 구청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가라고 먼저 보내줬는데 자기 자식이 잡은 건데 어머니는 지금 거꾸로 알고 계셔. 제가 이 사람 발목을 잡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산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지금도. 근데 진짜 막 가슴에 너무 담아놓은 게 많으니까 한번 그렇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말을 하다 보면 흥분을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암만 어르신 대접을 하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한다 한들 근데 그게 이제 먹히냐 그게 관건이죠. 이제 한 번쯤을 쉽게 얘기면 이 할머니 기분 좋을 때 마음 좋을 때 가서 조곤조곤 좀 얘기를 하셔. 어머니, 저는 아들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머님이 저한테 좋게 얘기를 하셔. 아니, 저번에 설에 한번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신랑이 요즘 들어서 술 먹고 좀 실수를 많이 해요. 나도 이제 몇 가지를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난데없이 청소를 하시대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 이놈을 만나도 똑같고, 저놈을 만나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아이고, 그랬냐, 힘들어서 어쨌거나 그말 한마디 하시면 될 건데, 느닷없이 그러더라고요. 이놈을 만나도 똑같고 저놈을 만나도 똑같다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첫째는 제가 이 말을 하면 아이고 그래 그랬냐 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놈을 만나도 똑같고 저놈을 만나도 똑같고 아니면 이제 뭐 이웃집 뭐 남자도 이야기하고 뭐 바람을 폈네 이혼을 했네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시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당신 아들이 어쨌건 그래도 잘났잖아. 부모 입장에선 그러겠죠. 여기 부모 엄마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당신 네. 아들이 잘났어. 내 미누리가 몸 눈에 차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트집을 잡고, 살이 껴있으니까 자꾸 트집을 잡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 말은 들었어요. 돼지띠하고 용띠하고는 서로 상극이라고. 예, 상극이에요. 네, 그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쉽게 얘기면 뭐, 충이 껴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가서 절에 가서 저거 하시든지 하시는 거고. 근데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중간에서 또 언니한테만 퍼버대는 게 아니야. 아들한테도 전화했고 뭐가 어떻고 뭐 어떻다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맞아요. 아들이 중간에서 죽어나. 그건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혹은 난 이제 술도 식었죠. 그래. 날마다 먹어요. 예? 날마다 먹어, 날마다.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어차피 이분하고 사시려면, 그래도 다독거리 마음 하셔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내려놓고 살아야. 마음 내려놓고 사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내 복이니 하고선 그냥 내려놓고 사셔. 딴 남자를 만난들, 그게 그거야, 또. 언니가 서방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아, 그래도. 이 남자가 좀 착한 편이야. 언니와 치에는 그래도 그만아, 그래도 착한 편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라도 주잖아. 그죠? 단 조금이라도 주니까 근데 먼저 보내는 더 심했거든. 언니가 더 힘들었거든. 애 아빠 그랬죠 힘들었죠 근데 거기 눈이어서 힘들었거든. 그거는 언니가 참다 못해서 그냥 저기에 말이 나와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알아요 걔도 이 남자가 그래도 착한 거야. 착한 거니까 어떻게 그냥 뭐 찰도 껴있고 그냥 당신이 사시면 얼마나 당신의 아들이 이분은 근데 당신 아들이 너무 잘났으니까 그냥 당신의 아들만 최고고 언니는
게을러 터지고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 하고 그냥 저기를 하셔. 하는 길로도 한계 흐를 수밖에 없어. 이거는 고부 부부 관계는 고부 뭐 미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는 그 답답 그러니까 답답함에 그냥 한 번씩 바람 쐬러 갔다 오시고 아니면 한 번씩 그냥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하든지 뭐 안 듣는 데는 나라님도 욕한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 언니가 스트레스 풀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푸셔야 되는 거고 이 신랑은 좀 품어셔야 돼. 이렇게 다독거리셔야 돼. 그래야지만 언니가 살아. 그리고 신랑을 무조건 내 편을 만드세요. 신랑은 알고 있어서 무조건 내 편을 만드시면 그래도 신랑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거든요. 커버를 하시니까 이 신랑은 무조건 내 편을 만드실 수밖에 없어. 같이 살려면 하나의 방법. 그래도 늦게 이분하고 같이 살면 이 사람이 돈에서는 짠돌이고 그래도 돈뿍 있고 돈에 아주 움켜잡고 나중에 뭐 집안채라도 진짜 뭐 크게 이제 사업을 하려고 이분이 저가시는 거거든요. 돈을 부시려고 그건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노후에는 좋아요. 노후에는 좋으니까 좀 신랑을 내 편을 만드셔. 신랑을 내 편을 만들어서 엄마 집 이렇게 엄마 이렇게 자꾸 엄마가 이 아들이 엄마를 자꾸 자제를 시키잖아요. 그럼 덜 합니다. 방법은 그거야.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 신랑을 내 편을 만드시고 자 불편하지 막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라고 내 편을 만드셔야 돼. 그래야지만 좀 저기 그리고 허리 조심하세요. 허리 좀 아픈데 더 도집니다. 네. 그래서 일도 못 다니고 집에만 있는데 아우 막 이러기 힘들어 저러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이 신랑만 잘 다독거리고 비움 맞추고 사셔. 어쩔 수 없어. 내 편을 만들어야지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만 자기 엄마를 자제를 시키니까. 이 사람하고는 아기가 안 생기겠죠? 애기 생기는데 생겨요? 사람 애기 나시게? 아니 이제 생기면 어쩔 수 없이 낳아야 되는 거고 안 생기면 그냥 여기서 수도 그거 할 건데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 어딜 가면 생긴다는 말이고 어디를 가면 안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으라고 저한테 그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애기 생겨요? 생기면 낳아야죠. 어떻게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명. 이 애기 저기 이 아빠 쪽으로 자식이 떨 있잖아. 거기는 이제 와이프가 데려가고 저는 신랑도 데려가고 이게 서로 다 그거라서 상관은 없는데 어떤 분은 그러니까 애가 들어선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애기가 안 들어선다고 생겨요. 공간에서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생기니까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응? 생긴다고 100%. 생기면 놓는 거고 아니면 아는 거. 어차피 그거는 이제 이미 마음을 접어서. 네.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는 싶었어요. 또 더 물어볼 거 있으시나요? 아니요, 없어요. 네. 또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네.